경찰 차량인데 매연이 심각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아주세요. 됐습니다. 매연이 아주 심하네요. 지금 장착 완료하고 지금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밟아주세요. 예, 됐습니다. 보셨죠? 거짓말같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장님 지금 그랜드 카니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다녀왔어요. 네. 사장님이 지금 느끼시는 대로 뭐 어떻게 차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느끼시는 대로 여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눈으로 다 봤는데. 예. 그거만 달았다고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싶고. 그렇죠. 일단 조합 장착을 하라는 예. 이유를 이제 아셨을 거고. 원래도 사장님은 옛날에 윈스톤을 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알고는 계셨지만. 이건 좀 말이 안 돼. 예. 말이 안 되죠.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예. 거잖아요. DPF를 장착해서 포집해서 태워주는 것과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빼주고 또 불안전에서 안전에서 도와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네. 매연은 잡는다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라파 플러스 원이 불안전에서 안전에서 도와주니까 치유가 되게끔 도와주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속 증강 시스템은 그만큼 와류를 치면서 유속을 증강시킨 만큼 기존에 쌓여있던 거를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주면서 출력을 없앴기 때문에 차 상태도 성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충분히 오늘 이해하셨으니까 저 요것도 소중한 자료로 같이 좀 쓸게요. 사장님. 네. 진짜 놀랬죠? 진짜 놀랬어요. 사장님도 같이 오신 사장님도.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네,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